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남자 건기남의 3분 상식 영양제의 1일 섭취량 편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하신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드실 때 1일 섭취량에 너무 얽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 섭취량을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하루 한 번 섭취하는 제품을 두 번에 섭취하면 안 되는지 아시고요. 하루 세 알 먹는 제품을 하루 네 알, 다섯 알 먹으면 큰일 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고 하루 이틀 건너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에 정해진 1일 섭취량은요, 그냥 편의상 정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일 섭취량은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증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드실 때 하루 이틀 안 드셔도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 세네 번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제품을 드시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으시다면 당연히 매일 드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긴 하죠. 하지만 드시고 계신 모든 영양제를 꼭 매일매일 챙겨 드셔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밥 먹을 때 못 챙겨 먹은 거 따로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보양식을 먹진 않죠? 예를 들면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메가3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1일 1회, 1회 2캡슐, 즉 하루 2캡슐을 먹는 제품이고요. 하루 두 알 드시면 EPA와 DHA 합 기준 1000mg을 드시게 되는 제품입니다. 그럼 한 알당 EPA와 DHA 합은 500mg이 되겠죠. 자, 1일 1회, 1회 2캡슐을 드시는 제품인데 이걸 1일 2회, 1회 1캡슐씩 나누어 먹으면 어떨까요? 한 번에 EPA와 DHA 합 1000mg을 섭취하는 것이 아닌 1000mg을 두 번에 나눠 먹는 것인데 이게 나쁠까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드시는 제품을 하루 두 번 드시면 오히려 흡수율이나 체내 유용률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루 두 알 먹게끔 되어 있는 이 제품을 하루 한 알로 줄여 먹거나 하루 세 알로 늘려 먹으면 어떨까요? 이건 역시 안 될 거 하나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나 섭취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증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3 제품을 드시면서 하루 이틀 까먹고 안 드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메가3 병적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메가3 매일 드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매일 생선만 먹고 살았나요?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메가3는 EPA와 DHA 합 1000mg 기준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신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오메가3 먹어서 꼭 낮출 거야 하시는 분들은 매일 드시는 게 더 효과를 보실 수는 있겠죠. 이렇듯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드실 때 제품에 적혀있는 1일 섭취량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섭취량이나 섭취 횟수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특히 요즘은요, 예전보다 굉장히 여러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기 때문에 신장이나 간에 무리를 주진 않을까 걱정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물론 건강하신 분이라면 4-5가지, 5-6가지를 매일매일 다 드셔도 별 문제 없지만 한꺼번에 여러가지 드시는 것이 너무 부담되신다면 모든 제품을 매일매일 드시는 것보다 섭취량이나 섭취 횟수를 조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이 드시는 제품 위주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 매일 드실 필요 없고요. 종합 비타민은 피곤하실 때 한두 알 더 드시면 더 좋습니다. 요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 많이 드시죠? 고함량 비타민 B는 진짜 피곤하신 날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 1일 섭취량의 2배 이상으로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비타민 A, D,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나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의 미네랄도 하루 두 끼 이상 잘 드신다면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녹차 카테킨이나 가르시니아 같은 다이어트 제품들은 그때그때 먹는 음식에 따라 섭취량을 증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밀크시슬도 술 드신 날 섭취량을 두 배, 세 배 늘려서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도 하루 안 먹는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